안녕하세요. 상상대니입니다. 오늘은 영상과 목소리로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외국 촬영 많이 하시죠? 저는 최근에 캐논으로 기변을 하기 전에 소니 FS7과 A7 마크3를 사용했는데요. 소니를 사용할 때도 S로그로 촬영하고 기본 교정에서 럿을 사용해 렉709 표준 감마로 바꿔주고 작업을 했는데요. 캐논 R3로 기변한 후에는 C로그에 맞는 표준 감마 럿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C로그 촬영본에 S로그 표준 감마 럿을 사용하면 어떻게 나올까 하고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현재 영상의 왼쪽이 C로그에 맞는 럿을, 오른쪽이 S로그 럿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물론 촬영 소스는 C로그 3 촬영본이고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서 한 가지를 더 해봤습니다. C로그럿 부분의 기본 교정 수치를 조절해서 S로그럿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두 로그럿의 차이를 조금 더 알 수 있겠죠? 물론 눈대중으로 수치를 조절한 것이기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자, 수치값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비슷해졌죠? C로그럿과 S로그럿의 차이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궁금해서 살펴본 회사별 표준 감마럿 비교하기였습니다.